고발 조치를 포함한 모든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 수사가 한창일 때 한 윤핵관이 검찰 고위급 인사와 접선했다는 경찰 내부 증언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윤핵관이 여권 인사의 소개로 두 차례에 걸쳐 이 전 대표의 수사에 손댈 수 있는 고위급 경찰 인사를 만났다고 합니다. 야간 수사라도 해라, 포괄일제 적용을 검토하라는 구체적 수사 지시까지 내렸다는 후속 증언도 어제 나왔습니다. 이 전 대표도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윤핵관으로부터 당대표직을 물러나면 경찰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는 회유를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내부 고발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집권여당 당대표 숙청의 수단으로 경찰력을 이용한 것입니다. 당권투쟁을 위해 수사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명백한 권한남용이자 국기문란에 해당되는 공권력 사유화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불법 시행령 꼼수로 경찰국을 신설하고 1.5억을 받는 경찰국장을 임명했는지 시간이 지날수록 왜 임명했는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유가 선명해집니다. 경찰은 명운을 걸고 내부 고위급 인사가 어떤 이유로 윤핵관을 만났고 어떤 정치적 검은 거리가 있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해 관련 의혹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습니다. 경찰이 국민이 아닌 정권의 안위를 지키는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결코 자시할 수 없습니다.